그다음에 사실 니네가 이 319번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 요것도 일단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지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할수 있는 거 판별식밖에 없어. 판별식 써. a-b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8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네가 아마 요거를 전개하는 게좀 힘들 텐데 그냥 하면 돼. 전개할 때 그냥 이거 항 3개짜리라고 보지 말고 그냥 a-b의 제곱 마이너스 6에 a-b 플러스 9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8a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정말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것 빼기 이거가 4ab라는 게 쓰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걸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4ab가 된다라는 게 그냥 바로 나오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6b 플러스 9 빼기 3ab 플러스 8a 마이너스 5b 플러스, 틀렸잖아 부호가 벌써. 안 틀렸구나. 아, 틀렸잖아 여기. 다 틀렸네. 아무도 말을 안 해줘. 큰일 났다.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4A 플러스 11B 플러스 12 0보다 크다. 그럼 AB 플러스 14A 빼기 11B 빼기 12 0보다 작다. 요게 이제 AB가 이제 자연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냐면 부정방정식이야. AB 이렇게 강제로 하고 플러스 14 쓰면 되고 빼기 11 쓰면 되고. 아씨 맞나 모르겠다. 이거 계속 틀린 것 같은데. 계속 틀렸잖아. 여기 틀렸잖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태선아! 아 스트레스 받네 진짜. 그러면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다. 이러면 깔끔하잖아. 그래서 A B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럼 2 2 빼면 되니까 이게 12보다 작다. 자, 이 식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곱해서 12보다 작아지는 순서상을 그냥 다 세세요. 알겠지?